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특별한 시간, 오늘의 초대석 시작합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초대석에선 시문화연대 김현서 대표 모셨는데요. 김현서 대표는 시문화연대를 창립하고 현재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오늘 김현서 대표와 힐링의 시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역시나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먼저 조금 축하를 드릴게요. 야,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나눠볼 텐데, 먼저 네. 시문화연대를 창립해서 대표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먼저 시문화연대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네, 시문화연대는요, 시를 사랑하고 또 신앙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에 시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감성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성 전도사요.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나요? 시앙송을 하는 사람들, 본인의 감성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네.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앙송 공연 그리고 학업 생활에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네. 또 장애인들에게 병원 환자들에게 양지보다는 음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네, 각종 행사 즉시라든지 각종 지자체 행사에서 다른 예술가 연대에서 신앙송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시와 우리 또 시민들이 가깝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감성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갔었던 공연 중에 조금 기억에 네. 남을 만한 그런 공연도 혹시 계셨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석 고등학교에 공연을 갔어요. 아, 고등학교 친구들한테요? 네. 네,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네. 어떤 신앙송과 더불어서 시를 극으로 꾸며서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반응이 네. 아이들이 이렇게 교과서에서 누누이 시를 만나고 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와의 만남이 머리와의 만남이었다면 맞아요. 우리가 네. 낭송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시 그리고 극으로 보여줬던 시는 네. 정말 뭐라 그럴까 가슴으로 만나는 그런 아. 시였노라고 너무 편하게 공부처럼 만나지 않는 그런 시원노라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전해올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가슴 뿌듯했던 네.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입시 위주의 어떤 그렇게 시를 외우고 그렇게 네. 했을 텐데 가슴으로 그냥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 또 김현서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또 시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앙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건 한 10여 년 됐는데요. 오, 네. 정말 저도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아이들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독서회에서 보면 한 권의 책과의 만남이 네. 제가 신앙송을 하게끔 가교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오, 네. 예, 그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이 파울로 호일리오의 연금술사라는 책이었어요. 아, 연금술사, 네. 예. 근데 그 책의 주제가 자기 자신의 신화를 찾아 떠내는 여행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새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였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 제 이름의 김연서라는 제 이름보다는 누구누구의 엄마.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아내. 이런 수식어들이 오히려 익숙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이들을 잘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게 저의 네. 꿈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그런데, 시를 통해서 네. 그야말로 김연서 대표라는 이름도 갖게 되고 좀 삶이 네네. 조금 더 풍성해지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당연하죠. 네네. 저는 사람 네. 네,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좀 보면 시를 좀 대상을 받으시고 그래서 전공을 네. 하셨던지 아니면 조금 관련된 일을 하셨나 싶었는데 학부모 독서회로 시작을 하셨군요. 네네. 네. 그 인연이라는 거. 네. 사람과의 인연, 책 한 권과의 인연, 네. 그리고 한 편의 시와의 인연,
이런 것들이 저의 전공과 무관하게 저는 실질적으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정반대네요. 근데 감성적인 거를 좀 전공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전혀. 네. 아무튼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와 또 전화 연결을 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뿐이라서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좀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서 우리 좀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주말마다 이어지는 촛불 행렬을 보면서 네. 저도 참여하면서 이 시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반증이 그동안 그것은 격, 어쩔 수 없는 격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탐정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한 방울 없고 씨앗 한풀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탐정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거룩에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극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탐정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을 끼어들기가 뭐할 정도로 그 감동의 물결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정말 저는 특히나 이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환하게 빛나는 촛불들이 그러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함께 잡고 가는 거잖아요. 아, 어쩜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를 이렇게 딱 골라오셨는지, 예, 그러게요. 어떻게 또 이를 선정하게 되셨나요? 예. 글쎄요, 요즘 이렇게 전국을 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 손에 손을 잡고 켠 촛불들이 얼마 그렇죠. 전그 탄핵을 가게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헌재를 거쳐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탄핵뿐만 아니라 구질과의 결별, 그리고 낡은 정치판을 바꾸기 위한, 그래서 국민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저도 담고 이 시를 선정하고 또 낭송해 보았습니다. 맞아요. 또 마지막에 보면 이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는 글귀가 아마 그런 의미가 또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우리 대한민국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실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김연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대표님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대표님께서 좋아하는 시 중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활력을 줄수 있는 기운 넘치는 시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이렇게 그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IMF보다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간다고 그렇게 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젖어 있다면, 그분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짧은 시한편더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톰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하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도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흔들리면 피는 꽃 도종환님의 시. 이렇게 직접 김현수 대표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감동이 더욱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신앙송의 즐거움 간단히 좀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짧게. 저에게 있어서 신앙송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이렇게 상처들을 만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사는데요. 네. 사람들에게 이런 감성의 언어를 전달하면서 작지만 어떤 지구의 한 모퉁이를 밝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소명이고 또 큰 기쁨인데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신앙송의 즐거움 많이 많이 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시문화연대 김현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